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도 RTX 2060 새로운 지금까지 리뷰하지 않았던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만리에서 나오는 RTX 2060 가야르도 요 제품이고요. 하나는 조텍의 게이밍 AMP RTX 2060 제품입니다. 일단 조텍 제품은 이렇게 이제 봉인실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만리는 겉박스는 봉인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봉인실이 없어요. 개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 가야르도 먼저 개봉을 해볼게요. 다른 2060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심플하네요. 뭐 박스는 엄청 큰데 안에 내용물은 그래픽카드 요거 하나가 다예요. 조텍의 앰프 RTX 2060 이 제품은 얘도 뭐 매뉴얼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조텍 제품 같은 경우는 겉박스에 봉인실이 이제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부는 그냥 뭐 봉인실 없이 그냥 에어캡 비닐에다가 이제 들어있고요. 요 만리 가야르도 이 제품은 겉에 봉인실이 없어서 외부에 이 봉인실이 있네요. 정전기 방지 비닐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외형을 두 제품을 외형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 만리 제품부터 좀 할게요. 얘는 지금 오늘이 2019년 2월 12일인데요. 오늘 단어와 샵 단어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요 친구가 455,800원. 455,800원이고요. 얘는 요 80mm 쿨링 팬이 듀얼로 이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뭐 이게 뭐 용의 비닐이라고 뭐 그런 걸 디자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약간 월계관 그 고고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이고요. 백플레이트는 없습니다. 백플레이트는 없고 그리고 얘는 기본 그 베이스 클럭이 1365고요. 부스트가 1770짜리예요. 그리고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약 21cm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그래픽카드 재원상의 길이를 보면 225예요. 지금 225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재원상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쟀을 때를 얘기하는 거 한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자체만 보면 2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 부분이 8mm 히트파이프 3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딱히 뭐 역시 뭐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보조전원은 8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 이제 출력 포트 같은 경우는 DP가 3개, HDMI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짧으면 뭐 안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짧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케이스 호환성이 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좀 작은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나오는 뭐 하단 파워에 이제 독립 파워식으로 이제 가이드가 있는 파워 가이드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뭐 구형 케이스들이나
독립화 방식이 아닌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요 가로 길이가 짧아야 호환성이 좀 더 좋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픽카드 길이가 이렇게 뭐 3펜이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길면 케이스에 장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장점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야르도는 이렇게 하고요. 조테게 게이밍 앰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똑같은 지금 2월 12일 기준으로 얘는 샵단화 최저가 기준이 가격이 523,900원인가? 523,800원인가 그랬어요.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약 한 7만원? 한 6만 몇천원? 한 7만원 돈 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뭐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까 전에 가에르도랑 마찬가지로 쿨링팬이 이제 듀얼로 돼 있어요. 듀얼인데 얘는 아까 가에르도는 80mm 쿨링팬, 얘는 이제 90mm 쿨링팬이 좀 더 크죠. 쿨링 성능도 약간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안쪽을 보면 얘는 6mm 히트파이프가 3개, 6mm 히트파이프가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교를 해드리면 히트파이프 굵기가 조금 차이가 있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굵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길이가 몇 cm나 나올까요? 얘도 역시 21cm 정도 나오네요. 21cm. 길이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두 친구가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요 폭만 조텍 제품이 폭이 한 11 정도 되고 요 가이르도 제품이 10cm 정도 되네요. 폭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럭은 1365, 그 다음에 부스트가 1800. 그리고 얘는 출력 포트는 똑같네요. DP 3개에 HDMI 하나, DP, HDMI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조전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보조전원 역시 8핀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가이르도는 이 기판 쪽을 보호해주는 요 백플레이트가 없었잖아요. 얘는 지금 백플레이트가 있네요. 백플레이트가 있어서 이 백플레이트가 있으면 알루미늄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제어에 약간의 좀 뭐 효과가 좀 있어서 그래픽카드의 열을 조금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지금 조텍 게이밍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제 흰색으로 LED가 들어옵니다. LED가 들어오고 얘도 역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케이스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이 두 제품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쿨링팬에서 차이가 좀 있죠. 사이즈가.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길이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이 폭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돌려보면 얘는 그냥 기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PCB를 보호해주는 이 백플레이트가 있어서 뭐 발열 제어에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기판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요 두 제품을 i5-9400F에다가 장착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마크 뭐 파스를 한번 돌려볼 생각이고요. 이 두 제품 역시 조립 의뢰하신 분들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리뷰 영상을 좀 찍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허락해 주신 분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컴퓨터는 i5-8500에 램 16기가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픽카드는 RTX 2060 갤럭시 블랙D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얘는 지금 파스 돌렸을 때 그래픽 스코어가 19,359점이고요. 지금 온도는 71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사양을 한번 보면 CPU는 8500에 16기가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그 그래픽 카드 만리 그래픽 카드로 변경하고 궤도 스코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픽 카드를 만리의 RTX 2060 가야르도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고요.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얘는 지금 그래픽 스코어가 19613점, 그 다음에 온도는 67도, 그 다음에 시스템은 8500에 16기가 다 동일하고요.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텍 AMP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텍의 RTX 2060 게이밍 AMP 제품이고요. 얘는 지금 백플레이트가 이쪽에 있어서 좀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ED가 화이트로 점등되고 있고요.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195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69도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i5 8500에 16기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거 다 포장하고 이게 지금 나머지 부품들 이렇게 조립해야 될 것들이 또 있고 해가지고요. 조립하고 여기 지금 있는 요 9700K의 RTX 2070 이거 2080인가? 왜 2070인가? 80이냐? 2070 이것도 세팅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